그래.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고. 항상 날 지켜주던 너였는데 왜 우린 이렇게 된 걸까? 서투른 말들을 대신해 마음을 전달해주는 이모티콘. 나는 이모티콘 작가다. 아니, 정확히는 24살의 작가 준비생이다. 자기도 사회 초년생이라 바쁘면서 취준생인 나를 항상 믿고 지켜주는 내 남자친구. 항상 날 지켜주던 그에게 요즘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다. 뭐하고 있어? 나는 잠깐 산책 중. 진짜 일하고 있어? 이번 캐릭터도 저작권 문제가 붙었어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취준생 인생. 이제 하다못해 저작권까지. 아휴, 연애가 중요하냐? 일이나 열심히 하자. 아. 까또. 아. 어? 아니, 내가 너 아까 다른 여자랑. 너 아까 나한테 일한다고 했을 때 그 여자랑 카페에서 웃고 떠드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아니. 아니 그거 오해야. 그거 진짜 일하던 거라고. 내가 받아. 아니 받아. 아 받으라고. 진짜 괜찮아. 아 그 여자니? 뭐? 아 그럼 누군데? 아 저자기 씨? 그새 애칭도 생겼니?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다 너위해가지고 내 편이 되지 마. 아니 자기 씨는 자기 씨? 너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 편 드니? 나 뭐 저기 씨라도 되니?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아 됐고? 아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고. 야! 저자기 씨가 뭐야? 저자기 씨가 완전 구려. 씨. 아. 저자기 씨를 검색합니다. 이게 뭐야? 저작권 상담센터? 이번 캐릭터도 저작권 문제가 붙었어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나를 항상 믿고 지켜주는 내 남자친구.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지켜줘서 고마워.